안녕하세요. 오늘 문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어요. 오늘 설명할 제품은 Sofren BLF SP36이고요. 요 제품이에요.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제품.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5.17달러에 팔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. 저도 이거 구매했고요. 이게 6000 루미넉스라서 엄청 밝은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얼마나 밝은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요. 이거는 이제 낮은 조도고요. 낮은 조도고 이게 만약에 밝아지면 이렇게까지 밝아져요. 많이 밝죠. 그래서 저도 이거 제품을 산 이유가 제가 이제 밤에 산악 라이딩을 많이 다니는데 산짐승이 나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서, 그리고 이제 라이딩을 다니다 보니까,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지형지물을 잘 식별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좀 밝은 제품을 사용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니까 진짜 안전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쌍라이트보다 더 밝았던 것 같아요. 자동차 쌍라이트보다. 이거는 유저 인터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. 어떻게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고요. 여기서 이제 점점점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쓰여 있어요.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액션이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가 쓰여 있는 거고, 이건 한번 클릭하는 거, 이거는 꾹 누르고 있는 거, 요거는 두번 클릭하는 거, 이거는 한번 클릭하고 꾹 누르고 있는 거, 그다음에 이건 세 번을 빠르게 클릭하는 거, 그다음에 이거는 몇 번을 클릭해서 넘어가는 다른 프로그램들이에요. 램프 CFG라고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저한테 문의해 주신 부분이 아마 이 블링키스 거예요. 이 블링키스가 뜻이 뭐냐면 이게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다라는 뜻이고요. 그래서 이게 세 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이세 번을 누르고 두 번씩 누를 때마다 다른 모드로 이게 넘어가져요.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지는 걸 이제 끄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누르고 넘어오시면 돼요. 실제로 저도 작동을 해봤더니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. 이게 관련 영상이에요. 여기 보시면 아니구나. 조금 당겨 볼게요. 여기쯤 있어요. 여기쯤 있나 보다. 여기 있대요. 지금 보시면 이게 깜빡깜빡깜빡거리죠. 그다음에 누르고 시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르고 바로 있다가 8초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사용하면 원래대로 돌아와요.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 보이시죠?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 제품이었는 제 제품인데 사용해보고 더 괜찮은 제품이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. 이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.